안녕하십니까. 부대 고승모 회장님 집행부 3학술 이사를 맡고 있는 손준혁입니다. 오늘 이제 2년간의 저희 집행부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청파교실이 흥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 훈륭한 두 분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호 원장님 또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인사만 하러 가면 제일 좋습니다. 자꾸 나이가 들면 자꾸 앞에 나와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잔소리하고 또 박수 받는 그런데 자꾸 뭐 중독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 우리 대구 대구 개원외과사의 마지막 총파 워크샵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가 선물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여기 CD인데 CD 안에 뭐가 들었냐면 제가 우리 그 만들어놓은 초음파 그 강좌가 있습니다. 강좌 보시면 그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데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뭐 책으로 그 출력해가지고 공부하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진짜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 저 총파 보험마를 대비해가지고 기본 했는데 신희철 전에 계시는 신희철 원장님이 만드신 건데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만들고 있지만 우리 신희철 선생님 만든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11월 4일날 우리 4개업 선거날에 하필 서울에서 사실 나는 했습니다. 서울에서 그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외과 학회 추계 학술대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초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목이 아주 어려운 제목입니다. 그 1차 진료에서 체담 그 간단체에 그 아주 좀 미스할 수 있는 그런 정례 위주로 총파 강의를 해보려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김일봉 총파 교실에서 이 많이 모이는 정례를 다 찾아가 거기에서 이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해야 되니까 제가 압축해가지고 정례를 했는데 그래서 만들고 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너무 그래서 내가 해설파를 또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슬라이드는 장수가 제한되어 있죠. 그거를 이제 안에다 해설을 하고 제가 이거 이제 강의용 파일과 그걸 또 살을 더고 제가 해설용 파일 만들어 갑니다. 나중에 이제 해설용 파일이 되면 또 선생님들한테 전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이 우리가 그 이 저희 병원에서 있는 총파 아카데미가 잘 지금 올해가 잘 끝나고 또 분명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사설이 돼서 죄송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바로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경동네 황세진 원장님. 앞쪽이 저쪽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갑상선 총파 강의를 맡게 된 김일봉 총파 대표 황세진입니다. 강의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갑상선 초음파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하이퍼 익스텐션을 해서 그 프로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었겠고 하이프레커시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진 않고 몸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불편하게 놓은 상태에서 어깨에 베개를 넣어서 하이퍼 익스텐션을 본인이 편한 위치를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초음파를 시작할 때는 저 화면을 잡는 게 좋겠죠. 화면에 처음 잡을 때 게인과 포커스 데스를 중요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데스는 콜라이 머슬까지 에스퍼구스와 머슬까지 나오는 깊이로 잡고 사이로이드에 포커스를 두어서 사이로이드 실질이 잘 구분될 수 있게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사이로이드 글랜드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아나토미만 보시나겠습니다. 먼저 그 하이오이드 볼 아래쪽으로 사이로이드 카탈리지 그리고 크리코일 카탈리지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사이로이드 실질이 보이게 되겠고 그 뒤로 트라키아 보이게 되겠는데 실제 초음파에서는 스킨과 그 바로 아래쪽에 스트랩 머슬과 그 양쪽으로 SCM 머슬 그리고 트라키아 앞쪽에 놓여있는 사이로이드 실질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 양 가로 혈관들이 모여있는 곳을 볼 수 있겠는데요. 사이로이드 손으로 할 때는 맨 먼저 맨디블을 기준으로 맨디블부터 위쪽에서 아래쪽 끝까지 쭉 내려보는 방향이 되겠고 처음에 턱에 바로 가다댔을 때 모이는 맨디블 그 아래쪽으로 서브맨디블 에어리아의 피하 구조와 연포 조직이 보이겠습니다. 이로 고액호에 하이오이드 본을 조정하고 그 아래쪽으로 사이로이드 카탈로지를 지나서 더 조금 더 내리면 이제 사이로이드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사이로이드는 저 피부 조직과 안쪽에 안테리어 스트리엄 머슬 아래쪽에 있겠고 트라키아 위쪽으로 말바구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양 한쪽은 혈관과 그 아래쪽에 머슬 구조들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이로이드 디지즈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퓨즈 사이로이드 디지즈의 특징을 좀 살피고 노둘라 디지즈를 살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과 기술해야 될 것들 그리고 구분해야 될 것들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익스트라 사이로이드 디지즈에 대해서 케이스 몇 가지 보는 것으로 강의를 보았습니다. 그 디퓨저 사이로이드 디지즈를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 그 TFT와 사이로이드 오토바티를 혈액 검사하더라도 외래에서 결과를 바로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때 초음파를 통해서 초음파의 모양을 보고 이 환자가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일 때 감별된 몇 가지 병들과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일 때 감별된 몇 가지를 초음파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초음파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둘라 사이로이디즘을 볼 텐데 그 사이로이드 결절이 있을 때 이것이 비나인인가 그리고 악성이라면 왜 악성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FNA를 지금 당장 할지 내지는 FNA를 하지 않는다면 FNA를 하려고 상급병원으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클루들을 초음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 그것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내기 위해서 바인딩을 상대방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바인딩을 어떻게 기술할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드락 사이로이드 디지즈를 볼 때는 사이로이드 소노를 볼 때 관찰해야 될 항목들이 요약을 하면 다섯 가지 정도가 되겠고 종괴가 있는지, 종괴가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사이로이드 바깥쪽이 파선이 부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노드라 사이로이드 디지즈의 포커스에서 봐야 될 두 가지가 있겠고 실질이 커져 있는지 작아져 있는지 그 실질의 에코가 어떠한지 그리고 도플러를 댔을 때 갑상선 혈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면서 디퓨저 사이로이드 디지즈를 감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노드라 사이로이드 디지즈 기준으로 갑상선 초음파 표준 검사 방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소개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잘 한 개씩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표준 검사 방법에서 그 갑상선을 보는 순서입니다. 우역과 좌역을 보고 이스무스를 보고 피라미드엽이 있는 사람은 피라미드엽까지 관찰해서 사진을 남기는데 트랜스버스로 위 중간 아래를 좌우를 찍고 그리고 세로로 좌우를 내측, 중앙, 외측을 사진 찍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갑상선이 이렇게 있으면 트랜스버스로 위, 중간, 아래를 찍고 또 왼쪽도 마찬가지로 찍고 피라미드 로브가 이스무스를 또 찍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세로로 찍어서 내측, 중간, 외측 또 내측, 중간, 외측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면서 갑상선 검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소견은 반드시 두 가지 방향에서 보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정상 구조물을 이상 구조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소파구스입니다. 주로 왼쪽 사이로드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게 되겠는데요. 마치 사이로드 안에 리즈드로 오해할 수 있겠으나 유추이라도 돌려서 보면 이게 리니어스처럼 보이게 돼서 이게 에소파구스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왼쪽 사이로드 약간 상부 쪽에 마치 저의 코에 가시피케이션에 동반된
노둘러 보이지만은 이것을 롱지튜드로 돌렸을 때는 아무 병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이로드 카틀레지 일부분이 병변으로 오인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주로 오른쪽에 파이브라 세팅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롱지튜드로 돌려보면 이렇게 길게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면을 나타내는 파이브라 세터밍을 저 두 가지 면을 뷰에서 모았을 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결절이나 구성 병변들을 확인하게 되었다면 그 위치는 어떠면 크기 수를 기술할 때 크기는 세 방향에서 측정해서 가장 맥시멈 다이아몬드를 그 노드의 크기로 기술합니다. 또한 팔로우로 시행하게 되는 검사라면 투 다이멘션에서 2mm 이상 다이아몬드 20% 이상 증가되었을 때 크기가 증가했다라는 기준으로 삼게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알아봤으면 하는 소견인데요. 갑상선 암의 트로파 소견, 갑상선 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지, 그리고 갑상선 밖으로 침범이 되어 있는지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실제 병인지 아니면 팔로우해야 될 것인지 구분해야 되겠는데요. 실제 케이스입니다. 환자 케이스에서 사이로이드에 어떤 그 노들이 있습니다. 노들이 있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이 갑상선 암을 시사하는 노들인지 아니면 그냥 팔로우 방식 끌고 가 노들인지를 구분해야 되겠는데요. 그 근거들을 마련한 것은 2015년에 ATA 가이드라인이 네,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사진을 다 익히고 가는 것이 이 강의의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이로 노들은 총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에코 병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이 서스피션과 인터미디어 서스피션이 저에코 분되겠고 등에코거나 고에코 내지는 CST가 리진냐에 따라서 비나인과 베리로우 서스피션을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서 보겠습니다. 하이 서스피션입니다. 말리거넌스의 가능성이 70에서 90% 이상으로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에코, 솔리드한 하이포 에코인 노들입니다. 솔리드한 하이포 에코인 노들인 것으로 하이 서스피션과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이 되겠는데요.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과 다르게 다음과 같은 특징들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이 서스피션으로 기술합니다. 마진이 이레귤러 하거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가지거나 토로델 마이드 하거나 빈 칼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중간중간 잘려져 있거나 익스트라 사이로드 익스테이션이 있을 때 이것을 하이 서스피션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진으로 보면 모두 다 저에코 병변입니다. 모두 저에코 병변이고 그 중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이 마진이 스피큘레이션 되어 있는 이레귤러 마진을 보이거나 토로델 마이드 합니다. 양쪽으로 긴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긴 토로델 와이드 하거나 하이퍼에코에 하면서 사이로드 바깥쪽으로 삐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익스트라 사이로드 익스텐션을 보이거나 링칼시피케이션이 아니라 링칼시피케이션인데 중간에 좀 잘려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인터럽티드 링칼시피케이션을 볼 때 하이 서스피션을 의심하시겠습니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다섯 가지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이 솔리드한 하이포 에코이가 노드일 때 인터미디엇 서스피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마진이 아주 깨끗한 저에코의 병변이며 악성을 시사하는 그런 다섯 가지 소견들이 없는 것을 인터미디엇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로우 서스피션은 하이포 에코이가 아닌 아이소 에코이나 하이퍼 에코이한 병변이 되겠고 5에서 10%의 말리거 소견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스틱 노들이면서 솔리드 에어리아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에코거나 등에코 내지는 시스틱 리전에 엑센트리가 솔리드 에어리 솔리드 리전이 있을 때 이것으로 로우 서스피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베일 로우 서스피션은 말리거스 확률이 3% 미만이고 그리고 흔히들 보는 스펀지폼한 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펀지폼이라는 것은 일단 그림으로 제일 기억하는 제일 좋겠고 등에코의 스펀지폼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들을 비나인을 시사하는 소개되겠습니다. 퓨어한 시스템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이것들은 마리스네트리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구분해 볼 때 저에코이면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이레귤러 마진, 토럴데 와이드, 익스트라사이드 익스텐전, 인터럽티드 링캐시피케이션이 있을 때 이런 소견이 있는 저에코 병변에 FNA를 바로 보내거나 FNA 했을 때 실제 병변이 조직에서 괜찮다고 나오더라도 FNA를 다시 한 팔로우 하거나 초텀 팔로우 하는 근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1cm의 노드입니다. 1cm의 노드이면서 등에 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에 코를 보인다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고 아래쪽에서 살피게 되겠고 고의 코나 등의 코에 되는 로우 서스피션을 볼 수 있겠고 1.5cm 이상일 때 FNA를 좀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1cm밖에 되었지만 1cm밖에 안 되는 로우 서스피션이지만 환자원에서 FNA를 하러 보내 환자고 실제로 B9이 나왔던 환자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1cm입니다. 그리고 저의 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의 코를 보이고 있고 마진이 좀 스피큘레이션 되어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마진이 깔끔하게 동그랗지 않고 위쪽 비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안쪽에 마이크로 카스피케이션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한 저의 코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카테고리가 되겠고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이레귤러 마진을 보이면서 마이크로 카스피케이션에 동반되어 있는 하이 서스피션으로 보겠습니다. 1cm의 하이 서스피션으로 FNA를 하고 파피룰리 캔서로 진단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케이스입니다. 7mm 정도는 아주 작고 에코는 등 에코보다는 좀 낫습니다. 마크드 하이포 에코익은 아니지만 하이포 에코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포 에코익을 보이니까 이 두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 마진이 아주 깨끗하진 않습니다. 마진이 아주 그래서 이거는 스피큘레이션 된 마진까지는 아니지만 일디파이트 마진이라 보이게 되겠고 굳이 끼워 맞히자면 인터미디에이트보다는 하이서스피션이 아닐까라고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FNA에서 ATP가 나와서 초음파 소견상 하이서스피션에 해당하므로 3개월 뒤에 FNA 팔로우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환자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5mm의 저에코 변변입니다. 저에코 변변이고 쪽부는 마진이 스피큘레이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스피큘레이션이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일디파인드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다 정도로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저에코니까 하이서스피션이 인터미디에이트 있고 마진의 스피큘레이션까지로 구분해 본다면 하이서스피션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서스피션을 보고 조직검사했는데 B9이 나왔습니다. 7mm의 케이스입니다. 물론 저의 코이고 아까 전에 보였던 것처럼 일디파인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정도를 떠나서 삐죽삐죽한 스피큘레이션 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안쪽에 마이크로 카시피케이션을 의심해 볼 만한 소견도 같이 소견도 있는 저의 코 변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코 변변이므로 하이 서스피션과 인터미디 서스피션 중에서 마이크로 카시피케이션과 스피큘레이션 된 마진의 소견을 구분해 보았을 때 하이 서스피션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FNA에서 파필러리 캔슬을 진단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12mm 저에코 병변이 되겠고 아주 경계가 명확하게 동그랗게 지어집니다. 경계가 명확하게 띄어지는 저에코 병변이 되겠고 이것은 저에코지만은 위에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는 마진이 깨끗한 병변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은 인터미디에이트로 서스피션 해볼 수 있겠고 실제 병변에서 B9이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도 5mm의 병변입니다. 5mm 병변이면서 이것을 림카시피케이션이라고 해볼 수도 있겠으나 중간에 좀 끊어져 있는 인터럽션 되어 있는 링카시피케이션을 구분해 볼 수 있겠고 이것을 롱지튜드로 봤을 때는 링카시피케이션 구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의 코의 카시피케이션 동반의 변변으로 모아서 하이서스피션을 보고 조직검사를 했고 파필레리 캔서로 진단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파필레리 캔서와 비나의 스폰지폼 내지는 아이소에코의 그런 리전들을 구분을 하면서 몇 가지 ADA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몇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FNA를 보냈고 FNA에서 정상이 나왔더라도 좀 쇼터 팔로우 해보는 그런 근거로 삼는 데 이 사진들을 머리에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갑상선 결절이 있을 때는 또 하나의 근거로 이상한 임파선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근로가 되겠는데요. 경부 임파선은 턱 아래쪽을 원 그리고 턱을 옆으로 돌렸을 때 경계가 지워지는 것으로 사이로드 카타르지 상형과 크리코이드 카타르지 하형을 경계로 2, 3, 4 그리고 뒤쪽에 부파인 것을 오버도로 해서 순차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1부터 서브클럽 1레벨까지 순서대로 관찰을 하고 오른쪽 왼쪽을 다 보는 순서로 하겠고 이런 그리고 병변이 발견되었다면 그 병변이 발견된 위치를 표시해 주어서 전원을 보내게 된다면 그 전원을 보내는 의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임파선을 봤을 때 임파선이 이상이 있는 것이냐 이상이 없는 것이냐를 볼 때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초음파 소견하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초음파 소견에 아주 명확한 비난의 소견은 비난 소견이 있으므로 그것을 익힘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말리건스 아니었습니다. 도플러를 띄워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고 B모드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겠는데요. 아주 티피컬한 디렉티브 노드를 노드의 모양을 익히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티피컬한 노드는 이롱게이션 되어 있는 올바른 쉐입이 되겠고 아주 중요한 소견으로 에코제닉한 센터럴 하이룸을 가지고 있겠고 그 하이룸으로 도플러를 대면 센터럴 하이룸 바스플레이션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팔로우 변의 기간 동안 크기가 변하지 않은 크기가 변하지 않거나 작아진다면 오히려 리액티브 노드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노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추가 모양이 아니라 뭔가 동그란 모양입니다. 동그라면서 주변으로 조금 삐져나가는 모양도 보이고 이런 인플로드 노드들이 센터럴 하이룸도 없고 아주 고에코의 하이룸 중간에 없고 여러 동동한 림프노드들이 모여있습니다. 이것은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이렇게 노드가 림프노드가 있는데 중간에 하이룸이 있겠는데요. 하이룸 중간에 아주 대칭적으로 줄거리지 않고 고에코 딱 보이면서 양쪽의 두께가 비슷하면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림프노드 볼 수 있겠으나 하이룸이 있는 곳에서 한쪽이 조금 더 이쪽보다 이쪽이 조금 더 두껍다든지 그래서 이 하이룸이 한쪽으로 좀 밀려난다든지 하이룸이 줄 모양이 아니라 뭔가 변형이 된다든지 하이룸이 없어지면서 빵빵한 모습을 보인다면 메타스타트 리진이라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프로를 띄웠을 때 하이룸에만 바스큘레이션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보이던 모습과 다른 패턴에 양쪽에서 먹여 살리는 듯한 그런 또 프로를 보인다면 이것은 메타스타트 프로토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돌아간다면은 노드가 있고 노드가 있습니다. 앞쪽에 센터럴 하이룸이 있고 아주 대칭적이고 도플러 띄웠을 때 하이룸 부분에 이렇게 도플러가 뜬다면 이것은 메타스타틱 림프노드는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로로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노드라 사이로이드 디지즈를 이제 정리하고 디퓨전 사이로이드 디지즈를 보겠습니다. 디퓨전 사이로이드 디지즈에서 관찰해야 될 것은 갑상선이 커져 있느냐 그리고 갑상선 실질이 아주 헤테로지너스하냐 그리고 도플러를 띄워서 혈류 상태가 어떠냐 이 세 가지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자 64세 환자고 그레이브스 디지즈 진단받고 메티마졸 1T QT로 복용하던 중에 몸이 좀 안 좋다 해서 환자입니다. 실제 TFT에서는 나중에 확인되었고 브리티브 2.67로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초음파 소견을 보면 갑상선 실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갑상선과 다르게 아주 균질하지 않고 뭔가 헤테로지너스한 모습을 보이게 되겠고 도플러를 띄워서 이렇게 해주고 아주 번쩍번쩍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음파의 컬러 스케일을 좀 다르게 하면 이 트라키아에 뜨지 않아야 될 이런 도플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라키아에 뜨지 않은 도플러가 보일 정도로 많이 키워서 무슨 그레이브스를 하면 안 되겠고 트라키아에 뜨지 않고 다른 쪽이 뜨지 않아야 될 것은 안 뜨면서 사이로드 실질이 이렇게 번쩍번쩍거린다면 그레이브 디즈의 합당한 소견이라고 하시겠습니다. 그레이브 디즈는 일단은 크고 다 큰 건 아니지만 일단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크고 약간 슬라이트리 헤테로지너스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브로디어스 때 사이로드 임페로 하는 것에서 번쩍 불이난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 있겠고 이것을 정량하기 위해서 인피리어 사이로드 안테리의 PSV를 측정해서 40cm per sec를 재었을 때 그래브 디지즈가 많더라라는 그런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보통 40으로 두고 있겠고 혈액검사로 확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37세 환자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카로티드 도플러 중에 하던 중에 사이로드가 너무 커 보였습니다. 실제 2cm를 넘지는 않았지만 1.8cm 정도 됐습니다. 이스무스는 5mm를 넘지는 않았지만 4.5mm 정도 됐습니다. 그 롱제툴라 재었을 때 5.5cm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가 일단 크고 그 실질이 일반적으로 보던 것과 다르게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하다 판단되고 환자를 다시 불러서 다시 히스토리를 해보니 올해부터 웨이트로스가 5kg 정도 됐고 팔피테이션이 좀 있었다 라고 했고 혈액검사에서 브리티브가 증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에 사이로이드 오토안티바디를 확인하고 메티마졸을 사용하고 현재 조절 중에 있는 환자입니다. 여자 64세 환자분입니다. 이 부분도 스몰전 검사로 카로티드 도플러 하던 중에 사이로이드 실질이 뭔가 매끈하지 않고 헤테로지너스하고 사이로이드 안에 노둘 있고 노둘 안에 노둘이 있는 것처럼 세트미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시모토 합당한 소견이라서 TFT를 했는데 실제 프리티폼은 낮지 않았지만 TSH만 증가되어 있었고 향후에 안티TPO랜드 양상이 돼서 하시모토 진행 가능성으로 약을 좀 썼습니다. 하시모토 사이로이티스는 일단 좀 크고 파이브로시스도 있으며
하이퍼이코를 향해서 마이크로 노드를 노드에서 노드를 보이면서 셀툼으로 갈라지는 이런 아주 아주 헤테로지너스한 모습을 보이고 제컬러도 보였을 때 좋고 하이퍼바스큘러를 보이는 모습으로 사시모토 사이어디스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트로페 사이어디스는 일단 좀 많이 작은 경우에 고리포 사이어디스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로이드 소독을 하다 보면 실제 생각보다 많이 작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남자 54세 환자분입니다. 2주 전에 유아라이 심텀이 있었고 안테리어 목이 좀 커지면서 무척 좀 아프다 해서 오늘 환자입니다. 웨이트도 4kg 오셨습니다. 초음파를 해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것보다 많이 큽니다. 이스무스가 5mm에 넘는 정도가 아니라 1cm에 육박하게 되었고 사이로 실질이 굉장히 저에코로 보입니다. 저에코를 경계가 불명확하지만 굉장히 심한 저에코를 보이고 있고 도플러 띄워보았을 때 그래도 번쩍번쩍거리고 있지 않습니다. 히스토리로 예상하셨듯이 이분은 사이로나이티스가 되겠고 아티라넥 텐더니스가 이분이 일주일 동안 양을 처방했는데 수위가 복용하다가 또 스스로 복용 중지하고 있다가 10일 뒤에 또 반대쪽 목이 너무 아파져가지고 다시 환자입니다. 그래서 브리티포로 확인하고 NSAID와 스테로이드 사용하면서 앞서서 기능이 정상화된 것까지 확인되었던 환자입니다. 서브아큐트 사이로이디스는 한기도 감염 후에 주로 발생하면서 특징적으로 앞통을 동반합니다.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초음파를 살짝만 들어도 아! 라고 소리를 질 정도로 많이 아픕니다. 특히나 이렇게 저에코, 아주 저에코된 부분을 특징적으로 누르면 딱 그 부분에 아! 라고 소리를 정도로 많이 통증으로서 하고 있어서 국소적으로 경계가 불명확한 심한 저에코 종교가 보이고 텐더니스가 있다면 서브아큐트 사이로이디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변부 마지막입니다. 이제 갑상선 주변부를 보게 됩니다. 주변부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람들 많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건 림프노드입니다. 림프노드가 굉장히 2cm로 커져 보이지만은 실제 미나인 경우가 많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갑상선 초음파를 하지만 주변에 정상 림프조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서 정상 림프노드의 모양들을 계속해서 숙지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이로이드 아래쪽에 이렇게 저에코의 분배를 보였습니다. 사이로이드에서 아래쪽에서 생각했는데 트랜스버스 볼 때는 혈관과 사이로이드 사이에 있는 익스트라 사이로이드 노드로 생각되었고 실제 PTH가 증가되어 있는 파라사이로이드의 분배가 되겠습니다. 이 분배는 사이로이드 아래쪽에 뭔가 시스트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 안에 시스트가 병변이라 하고 괜찮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롱지튜드로 돌려봤을 때 이 사이로이드가 여기서 끝났고 사이로이드가 끝나고 바깥쪽 부분에 시스트가 리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액토피 사이로이드의 사이로이드 시스트가 생긴 것인지 파라사이로이드 문제인지 PTH 검사해봤고 3000피코그램 이상이 나와서 수술을 하러 보냈던 환자입니다. 부각선선은 갑상선 뒤쪽에 보통 4개가 존재하는데 타원형으로 보통 보이고 크게는 한 5mm 정도 그리고 가장 파라사이로이드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하는 건 림프 노드가 되겠습니다. 주로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로마나 하이퍼플라지아가 있는 위치 쪽에 림프노드가 있게 되면 이게 파라사이로이드인지 림프노드인지 또 내지는 심파세틱 갱글리온인지가 가장 좀 헷갈리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한번 해보거나 굳이 판을 해볼 수 있겠고 특징적인 아데로마의 소견을 해보자면 부각선선 선종이나 과형성이 있을 때 선종으로 변했거나 과형성이 됐다면 그 선내 지방량이 감소해서 세포 성분이 아주 균질하게 되면서 초음파 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 아주 작고 지방 성분이 많아서 꿈을 안 낼 때가 많지만 선종이 되었을 때는 초음파로 충분히 잘 되는 것도 있고 내부가 아주 균질한 저액보 종괴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물론 10mm 넣으면 빙폐하고 커지는 둥근형 아까 전에 실제로 보았던 그런 모양들이 될 수 있겠고 자주 난포 변성을 동반해서 마치 사이로이드 시스트와 헷갈리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게 되겠고 실제 갑상선에 매몰된 것처럼 보여서 갑상선 난포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책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사이로이드 아래쪽에 있습니다. 사이로이드 아래쪽 위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해서 파라사이로이드 의심했지만 PTH는 전상범이었고 FNA 빈나에 나와서 이것은 사이로이드 아래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사이로이드가 사이로이드 노들이 파라사이로이드 의심돼 보일 수도 있고 정상적인 림프노드가 파라사이로이드인 것처럼 생각되는 변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검사하면서 사이로이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아프다는 부분과 좀 부어있다는 부분, 내지는 또 지나가다 슬쩍 발견되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하선에 이렇게 큰 블랙홀이 가능한 발견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맨디블 에어리어에서 이렇게 메스가 발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로이드 바깥쪽으로 카로티드 아테리 아래쪽이 이렇게 병변이 보였는데, 아마도 심파세틱 갱글리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뭐 바이오시가 어려우니 팔로 가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이외에도 그 주변의 구조물에서 한 번씩 지나가면서도 눈을 떼지 않는 그런 스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